처음에 제게 올려주신 영상입니다.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래갖고서는 이건 아무것도 판단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썬팅이 짙어서? 그게 아니고요. 블랙박스가 안 좋은 겁니다. 저 우스갯소리로 꼬물이에요, 꼬물. 새로 바꾸세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밝게 보정을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이고, 보정했는데도 어둡네요. 맞은편에서 차한대 지나가고요. 저 뒤에 또차 들어오고요. 저 녹색 신호, 저좀 있으면 녹색 신호. 오! 이런, 이런. 부단횡단자. 이제 좀만 더 가면은 내 신호예요. 저기 신호가 한 50m 남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야. 근데 여기서 이만큼 걸어왔는데 저안 보였을까요? 바로 직전에서 으악 하시는데요. 여기서, 네, 이때. 이렇게 안 보였을까요? 여기 길이 좀 어둡대요. 길이 좀 어둡다 하더라도 저렇게 불과 한 5m 앞에서 으악 할 정도면은 앞을 좀못 보신 것 같아요. 라이트 불빛이 한 40m 나가잖아요. 그러다 30m까지 보이잖아요. 아, 검은 계통, 어두운 계통에 오시네요. 과실은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맞은편에 차량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안 보였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길을 갖다 거의 다 건너왔는데 못 봤다는 건 운전자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 넓은 길 그리고 녹색 신호잖아요. 녹색 신호 여기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한 50m 떨어진 곳 무단횡단했으니까 예전엔 저럴 때요 보행자 잘못 한40 정도 봤어요. 이제는 50, 60 그런 쪽으로 가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행자 잘못 100%라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운전자가 앞을 좀 신경 써서 봤으면 볼수 있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맞은편에서 금방 내 차가 퍽 지나가서 그 불빛 때문에 근데 그차 뒤에서 톡 튀어나왔다든가. 또는 중앙분리대 근처에 있었는데, 중앙선 쪽에 있었는데, 맞은편 차 불빛 때문에 중앙선에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런 생각까지 툭 들었다고 그런 100대0이어야 되겠지만, 이번 사고는 불법차에게도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저 보행자가 많이 다쳤대요. 골반 골절. 골반 골절 되면은 또 다리도 다치죠? 뼈가 이제 부러졌을 겁니다. 진단이 14주 나왔대요. 경찰관이 중상해래요. 진단이 아니라 중상해니까, 중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돼야 내가 처벌 안 받고요. 형사합의 되지 않으면 내 잘못이 빵! 무단횡단 100! 그럼 처벌 안 받아요. 근데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은 중상이면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중상해요? 여쭤봤어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식물인간입니까? 아니래요. 처음부터 의식이 있었대요. 수술하고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 있대요. 그 진단명이 골반 골절, 뭐 그렇대요. 만약에 머리 다쳐 식물인간이면 중상해요. 또, 목이나 허리를 다쳐서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그러면 중상해요.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도 2월에 중상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만 12년 동안 다리 부러져서 중상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골반골절도 골반이 잘 붙으면 장애 없고요. 골반이 뒤틀리거나 이렇게 벌어져서 붙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심하면은 27% 영구장애 인정됩니다. 그러나 골반골절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중상에는 죽을 뻔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불치, 난치. 쉽게 얘기해서 식물인간, 사지마비, 그 다음에 식물인간 벗어나서 좀 반응 움직일 수 있는 편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거, 고생은 무척 합니다. 골반 골절된 거, 엄청 고생. 거기다 핀삽입해 갖고 진짜 꼼짝 못하고 몇달 동안 누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상에는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경찰관들은 진단이 12주 넘으면 중상해라고 그래요. 중상하고 중상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경찰에서는 3주 이상이면 중상, 3주 미만은 경상 그렇게 하죠. 그거 앞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벌점 부과되는 게 문제 있죠. 1인당 중상, 3주 이상은 15점, 2주는 5점. 근데 그거 앞으로 4주로 좀 상향돼야 옳겠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2주, 3주는요, 바로 친구예요. 이웃사촌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2주 할 때도 있고 3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4주는 어디가 부러져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상 그러면 한 6주, 8주는 돼야죠. 어디가 부러져야. 지금 14주 나왔어요. 14주 진단이 잘 없으면 보통 12주, 8주, 12주, 식물인간도 12주 나와요. 사지마비도 12주 나와요. 12주 있다가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죠. 12주든 14주든 진단이 길어 중상이다? 그건 아닙니다. 뼈 부러진 것은 고생은 되지만 나중에 수술하면 뼈가 붙고요. 그리고 좀 걷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러졌을 때 장애 그렇게 얼마 높지 않습니다. 골반골절로 어긋났을 때 또는 이만큼 1인치 이상 벌어졌을 때 그럴 때가 27%예요. 장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상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중상에는 아니고요. 그냥 보험 처리를 끝날 겁니다. 앞으로는 이 블랙박스 환한 걸 바꾸시고요.
그리고 밤에 무당했던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면 안 보여요. 그러나 무당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앞을 보면은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인들은 진단 기간이 길면 그러면 중상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친 거하고 중상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리 부러지면 보통 12주 진단 나오죠. 거기다 핀 삽입하고 몇달 동안 입원해야 되고 또 다리가 잘 붙지 않으면은 재수술해야 되고 고생 무진장할 수 있어요. 근데 다리는요 붙으면 걸어 다닐 지장이 없어요. 특히 이 가운데 간부라 그래 간부 이런 데는 팔이나 다리에 이런 데는요 핀 넣어서 똑바로 된거 그냥 붙여주면 그럼 장애 안 남아요. 만약 단축이 있다든가 그러면 장애가 남죠. 장애는 어디 남는 거냐면은 이런 데 구부러지는 데 손목 요 팔꿈치 여기 어깨 또 고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굽어져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굽어지지 않고 이게 딱딱해지면 그리고 또 굽어지긴 굽어지는데 무진장 아플 때 있어요. 관절염이죠. 그게 장애가 인정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못 움직이는 게 장애예요. 근데 그 장애가 인정되더라도 그 장애 인정되는 것이 중상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상에는 영구적으로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든가 또는 못 움직이든가 심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발을 쓰지 못한 편마비 이런 경우가 중상입니다. 그래서 중상의 개념하고요 중상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많이 다쳤다 해서 중상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상해는 죽을 뻔하든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든가 살긴 살았는데 평생 통한 신체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 잃어버리든가 못 쓰든가 만약 손가락 요만큼 절단됐다. 손가락 요거 좀 물론 손가락 한마디도 중요하죠. 이런 경우 중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건 중상이 아니겠죠.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내 몸을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거나 또는 상실했을 때. 그리고 눈은 봐야 되는데 눈을 갖다 실명했다. 물론 두눈 실명은 당연히 중상이에요. 한쪽 눈 실명일 때 그걸 중상이라고 볼 것이냐? 예, 그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한쪽 눈 실명도 중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청력 상실. 청력 상실을 중상이라고 볼 것이냐? 아, 그건 또 보청기를 끼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중상의 개념이 정립된 게 없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봐요. 죽을 뻔했느냐?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불치, 난치. 그것도 내 몸의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의사가 중상에 대한 소견을 써주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경찰이 검사한테 넘기고 검사가 다시 판사한테 넘기고요. 많이 다쳤다고 해서 진단 기간이 많다고 해서 중상에는 아닙니다.